크리에이터 쌤 태피디입니다. 네, 오늘은 인물 사진을 오려낸 다음에 그 인물 사진에 테두리를 넣는 방법이 어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고 사진을 오려내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에다가 테두리를 넣는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어플 한 개, 두 개, 세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갤럭시는 현재는 없고요. 네, 아이폰만 일단 포토샵 같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오리기 어플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픽스아트, 스노우, 스톡 카메라 이렇게 사진 오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갤럭시도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도 가능하고, 아이폰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 요세 가지 같은 경우는 각각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노우하고 스토어 카메라는 거의 뭐 비슷하고요, 픽스아트는 조금 이 경계 부분이 약간 터실터실하게 조금 뭐 블러 값이 좀 먹혀진다거나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샘플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자, 오리기 기능이 아니라 오리기 기능 플러스 테두리를 한 번에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걸 하려면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가능하고요. 일단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픽스아트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따낸 다음에 그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흰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플을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어플 스토어를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자, 어플이 어떤 어플이냐면 BA ZAART. 네, 화면에 보시면 BAZAART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자, 보시면 오른쪽에 두 번째 반짝이라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 바자르트.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한글로 반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예, 이 어플이 나옵니다. 이거를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반짝이 오신 것을 환영해요. 걸작 만들기. 예, 배경을 인공지능으로 없애주는 그런 어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림까지 템플릿에 있는 그림들을 넣어서 이제 그래픽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네, 템플릿으로 네, 각 SNS에 필요한 내용들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짝이라는 어플들은 일단은 맨 먼저 실행을 하시면 자,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합니다. 표시하기. 그러면 동일 배경이 아니지만 편집하기를 누르면 저런 식으로 매직을 누르시고요. 자, 인공지능으로 배경이 빠지죠. 저렇게 동일한 색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경계 부분이 그죠? 약간 블러 값이 먹혀진다거나 조금 희미해진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촬영하실 때 동일 배경으로 동일 색상으로 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맨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라 실행을 해봤고요. 자,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즐거운 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예, 클래식, 이 장르에 대한 분류와 그다음에 SNS 채널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템플릿이 있죠. 자, 이 어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디자인 템플릿 플러스 편집을 할수 있는 그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어플이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이제 거의 어플계의 포토샵 정도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자, 사진을 오려내기를 한 다음에 테두리를 하는 거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빨간색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자,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누르시고 허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낼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고, 자, 미리 그러면 사진을 좀 찍어놔야겠죠. 그럼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따낼 사진들을 촬영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자, 준비가 되셨고 플러스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불러와져 있고요.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추가, 편집, 캔버스 이렇게 큰 대메뉴가 있고요. 자, 대메뉴를 누르면 바로 위에 또 서브 메뉴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거는, 자, 오늘은 윤곽선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편집을 누르시면요. 네, 일단 서브 메뉴 왼쪽에서 네 번째 보시면 가위 모양의 매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가위 모양의 매직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자, 누르는 순간 지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배경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처음에 템플릿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동일 색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 색상이었죠. 동일 색상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경계 부분이 말끔하게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가지고 아무리 인공지능이지만 경계 부분이 잘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경을 동일 색상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을 넣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매직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보시면 채우기 윤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정 가운데 보시면 윤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색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크기를 선택하면 윤곽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굵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굵기, 원하는 굵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사진 오리기 플러스 윤곽선이 나타나죠. 자, 이거를 그럼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에 이제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캔버스를 누르시면 캔버스에 관련된 서브 메뉴가 크기, 줌, 스냅,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자, 크기를 누르시면,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 SNS 템플릿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쭉 넘기시면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요 메뉴에 대한 크기가 템플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자, 썸네일 크기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럼 이 저장에 맞게끔, 비대에 맞게끔 사진을 줄인 다음에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를 누르시고요. 자, 제가 이제 썸네일로 만들었던 걸 보시면 제 사진들이 여러 개로 점점 작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복제를 하시면 이렇게 좌우를 클릭해서 크기 조절을 할수 있고요. 다시 복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누르시고 자, 한 번에 자. 글꼴을 변경하시려면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가운데에 글꼴이라고 있죠. 얘를 누르시면 자, 금잔디 무궁화 제비꽃 수선화 해바라기 난 이렇게 해서 자, 한글 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한 내용들을 보시면 한글 폰트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글 폰트들을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네. 사진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서브 메뉴에 보면 배경이라고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예를 누르시면 자 봄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에 대한 배경들을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파일 저장하기 메뉴 있죠? 네모 상자 화살표 올라가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자, 저장을 할때 이미지 저장이 있고요. HD 고화질의 이미지 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장으로 클릭을 하시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유료인 게 조금 흠이긴 한데, 고정적으로 계속 작업할 분량들이 있는 유튜버나 그런 분들은, 요 반짝, 바자르트라는 어플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쌤 태피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